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역에도 이달 중순부터 독감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여수시 보건소는 최근 열과 함께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독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다음 주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독감이 심해지면 급성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합병증이 우려된다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천 도심 속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새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 안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시 왕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옆으로 345kV 고압 송전탑이 흉물스럽게 들어서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도심 속 고압 송전선로가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 도심 지중화 구간은 왕지동에서 해룡면 상삼리로 연결되는 2.6km 구간에 철거될 철탑도 9개에 이릅니다. 사업비만 6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전은 순천시와의 지중화 사업비 분담 비율을 두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중화 그 부담 비율을 한전과 지자체에 일정 그 분담 비율을 서로 해서 하려고 제기하려고 그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되면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에 네. 그 지중화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중화를 위한 사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올 하반기 내에 관련 사업들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하반기에나 협약이 되고 협약 후에 이제 바로 그런 착수가 되는 거죠. 공사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검토 용역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동안 한전의 경영 악화로 답보 상태를 보여온 순천 도심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한전의 계획대로 연내 사업이 시작되면 이르면 오는 2020년이면 순천 도심 고압 송전선로가 모두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인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월 놀이터 디자이너 편혜문 작가를 총괄로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어린이 설문조사, 시범학교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3월까지 연양 2지구 호반 3공원에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자연을 이용한 잔디 미끄럼틀과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워줄 20m 대형 슬라이더와 흔들다리, 노래 모니터 등입니다.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 논란에 이어 보직 교수 임명을 놓고도 순천대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순천대 교수회는 최근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교수회가 지난달 보직 교수 5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거부했지만 박진성 총장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단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회는 또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순희 후보자 총장 임명이라고 지적하며 박진성 총장에게 보직 교수 임명을 철회하고 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조남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1일 대학본부에서 정부의 총장 인사와 보직 교수 임명을 규탄하는 삭발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신년 구상을 살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고흥군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첫 역점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습니다. 내년까지 고흥 동강 특화 농공단지와 중소유통 물류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항공과 녹색 산업을 선도하는 것도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흥 우주랜드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드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풍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특산물에 대한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특화작물을 발굴 육성해 주민 소득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 연구시설 등도 함께 운영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물 재조명 사업과 설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역사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덤벙군청 문화관과 문화공원, 팔령산 편백 치유예숙, 고흥만 관광지구 등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함께 여수고흥연륙연도교 고흥봉래 간 국도 건설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정주 기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서남사 등 전통 산사 7곳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전통 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순천 서남사 등 전국 사찰 7곳을 묶은 한국의 전통 산사가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해당 사찰들이 신앙적 기능은 물론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보강해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계가 세계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조선업계는 정부 지원으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 산단의 중소업체가 차량 엔진으로 국내 최초 국산 손외기 엔진을 개발하고 선박용 디젤 엔진도 만들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기술 개발도 어렵지만 개발한 기술을 인증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중소형 선박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부분에 인증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체 조립 공정에 몰린 중소조선업체들은 선박 부품과 해양 레저, 풍력 발전 등 사업 다각화를 생존 전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2017년 산업부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도의 레저 선박 부품과 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 구축 사업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 원 등 200억 원을 들여 대불산단에 부품과 기자재 기술개발센터를 짓고 성능시험 인증 장비를 확충합니다. 레저 선박에 적합화된 부품 기자재 그 디자인과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기술 개발 그리고 실제 그 기자재를 탑재할 수 있는 성능 인증까지. 또 기술인력 양성과 부품 기자재 국산화 등 연관 기관과 협력해 성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형 요트 개발과 해양 레저 장비 구축 사업 등도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녹동시장마트 10만원, 도양가스 김지홍 10만원, 명보식당 이재석 10만원, 평화마을 최영환 10만원, 동일면 노인회 10만원, 고흥군 동일면 체육회 10만원, 순천시 향동 부인경로당 회원 10만원, 여수시 동문동 새마을협의회 10만원, 미평동 선경 3차 아파트 경비원 10만원, 선경 3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10만원, 여수시 봉산동 정다운 식당 10만원, 쌍봉동 19통 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 10만원, 돌산읍 송시마을 주민 7만원, 승월마을 주민 7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동마을 주민 6만 5천원, 여수시 동문동 새마을협의회 서왕열 5만원, 고흥군 도양읍 천지 한우식당 5만원, 굿모닝 떡집 5만원, 친친 5만원, 여수시 중앙동 지중해 김민선 5만원, 여수 서시장 시골맛 5만원, 신덕상회 5만원, 여수 떡집 5만원, 진남유통 5만원, 여수시 서교동 1통 서공자 5만원, 여수시 서교동 12골목 정옥균 5만원, 여수 구봉초등학교 6학년 1반 41,05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빈집과 슬레이트 가옥 정비를 위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광양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한 가구 가운데 모두 80동을 선정해 목조주택은 80만원, 벽돌조주택은 1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09년 성면 사용이 금지된 이후 2011년부터 성면이 주성분인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계약 심사를 통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공공사업으로 발주한 공사와 용역, 물품 등 332건 823억 원에 대한 계약 심사를 통해 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 예산은 복지와 교육 등 지역 발전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5.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2도로 그래도 어제보다는 약간 오르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추위가 잠시나마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이 3도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7도 선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갈수록 대기는 메마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지방의 건조경보가 수도권 일부와 동해안, 경상도 많은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료습도가 15에서 35%에 불과하니까요. 이 주말을 맞아 산에 오르시는 분들은 작은 불씨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지나겠고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중부와 남부 일부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 6도, 대구 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오르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쯤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